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각질 케어와 또 보습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뭔가 탄력과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뭐 되게 깔끔하게 돼있죠? 그냥 쓱쓱 발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바르고 얼마나 했니? 스텝 2! 고트 밀크 앰플. 사냥류 성분에 있는 천연 보습 기능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없다고 해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와, 이건 마치 수분해주는 느낌. 그리고 약간 보이세요? 아까 얼굴보다 각질 제거를 해서 그런지 피부 좀 톤업도 돼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1번 필링만 투자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끈하고 또 하얀 피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열심히 계속 사용해볼게요. 우리 같이 촉촉한 또 하얀 우유빛 피부로 거듭나요. 이건 사냥류로 각질 제거제와 앰플로 보습까지 채우기 때문에 피부에서 광이 나요. 아니 사냥류요? 사냥류는 뭔가 크림이나 보습 제품으로 많이 나왔는데 각질을 제거를 하는구나. 그러게. 맞아요. 요즘에 사냥류가 뜨고 있잖아요. 네. 사냥류는 우유의 유익한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특히 피부 보습과 미백에 좋다고 해요. 피부과에서 쓰는 아하, 바하, 파하 성분과 사냥류를 황금 비율로 만들어서 본연의 건강한 피부결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네, 아하, 바하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파하는 처음 듣거든요? 파하는 그 최불암 씨 웃음소리 아닙니까? 네, 파하네요. 파하의 성분은 셀럽들이 피부과에서 받는 그 물톡스라는 필링의 주요 성분인데요. 그래서 연예인 셀럽 필링이라고 불린대요. 인기 많죠. 흔히 또 지방 성분은 모공을 막을 우려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이나 지성분들은 피해야 되는 성분으로 알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냥류는 입자 자체가 워낙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모공은 안 막으면서 그 안으로 다 촘촘히 들어가 있어서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도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앰플이죠. 근데 이 앰플을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밀크필로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이 앰플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미백 성분과 또 고농축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습과 또 미백까지 두 가지를 챙길 수 있어요. 좋다. 맞아요. 날씨 탓으로 약간 각질이 생기기도 하지만 뭐 메이크업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서 각질이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언제든지 뭐 집에서 광채 피부를 따라잡을 수 있겠네요. 네. 네.